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그 OEM을 이제 제조 의뢰해가지고 네. 이제 브랜드를 만드신 거잖아요. 네네.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뭐 어떤 시장에 어떤 타겟층으로 어떤 포지셔닝으로 일단 브랜드를 구축하신 건가요? 여러 가지 뭐 제품마다 좀 네, 차이가 뭐 있을 것 하나만 뭐 말씀해 같은데, 주실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으로 기획을 한 제품이 네. 치아 영양제였거든요. 네네네. 치아 영양제, 물론 제가 진입을 할 때도 이미 수많은 치아 영양제들이 다 시장에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. 뭐 이가탄 이런 건가요? 그렇죠. 뭐 제품 네. 이름을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제 국내 유명한 그런 의약품 두 가지가 있을 것이고 네. 또 이름만 비슷한 건강기능식품들이 여러 그쵸. 개쫙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아마 건강기능식품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상세 페이지에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우리 제품의 성분이나 함량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쵸, 그쵸. 다, 그러니까 식약처에서 이제 뭐 고시 원료이기 때문에 네. 함량이 거의 다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네. 아, 저희 그 제품에는 성분과 함량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. 서로 가장 많이 들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여기서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. 이렇게 후발주자니까. 네. 그래서 남들이 이제 성분만 성분이랑 이제 함량만 이야기할 때, 과연 고객들이 진짜 성분이랑 함량에만 관심을 둘까?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사실 고객은 그런 뭐 성분이 뭐다, 뭐 함량이 뭐 얼마나 들었다, 이거보다는 그쵸, 그쵸. 내 치아가 건강해지느냐? 네. 이걸 먹고 괜찮아지느냐, 아니냐? 그쵸. 이 대답을 듣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서 방향을 조금 바꿨어요. 이제 시작 부분에서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네. 당신의 치아가 좀 지금 이제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네. 양치질을 똑바로 하지 못해서이기 때문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어요. 네. 그래서 당신은 좋은 치약과 칫솔을 통해서 치아의 플라그를 다 깨끗하게 제거한 후에 치아 영양제를 먹을 때 비로소 당신의 치아는 이제 건강해질 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던졌는데, 네네. 이게 의외로 반응이 되게 괜찮더라고요. 소비자들이 네. 그 솔루션에 대해서 어떤 단계별로, 스텝별로 알려주니 이 네. 부분을 조금 더 신뢰를 해주시고, 좀 저희 영양제를 많이 구매를 해주셨는데, 네네. 덩달아 이제 치약이랑 칫솔까지도 네. 함께 매출이 좀 발생하는 오. 그런 좀 전략을 취했었습니다. 그러면 그 작가님이 만드신 브랜드는 그뭐 치약 칫솔 같이 판매하시는 거야? 아니면 별도로? 네. 그 영양제는 이제 같이 기획을 한 제품이고요. 네네. 치약 칫솔도 이제 사입을 해서 아. 이거랑 이거랑 이제 영양제만 파는 것보다는 그쵸, 그쵸. 함께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조금 더 반응이 괜찮아질 수 있겠다 해서 저희도 영양제도 판매를 하면서 치약 칫솔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해서 객단가를 좀 많이 높이게 됐죠.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작가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치아 영양제 만드신 거잖아요. 네, 그 맞습니다. 브랜드를 만들어서 판매해 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? 일단 뭐 브랜드를 이제 만들게 되면은 네. 일단 내 브랜드니까 네. 내가 애착을 100% 쏟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. 나 혼자 네. 취급할 수 있는 제품, 네.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파는 제품, 네. 이렇게 됩니다. 그리고 브랜딩이라는 게 가장 그 장점이 확실한 게, 네. 이 브랜드가 알리고자 하는, 뭐 네. 추구하는 이제 가치, 이 가치를 소비자들이 네. 인식을 하게 됩니다. 네. 물론 브랜딩이라는 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는 거는 맞지만, 브랜딩이 확실하게 된다면은 소비자가 어떤 필요로 하는 단계에서 네.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저희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요.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운동화, 네. 나이키, 그쵸, 뭐 그쵸, 그쵸. 아디다스지 네. 이렇게 뜨듯이 어떤 분야에서 저희가 브랜딩을 꾸준히 한다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필요할 때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저희 제품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가 뭐 광고비를 엄청 막 투자하지 않더라도 네.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저희 제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이제 그 브랜딩 한다라는 것은 뭐 상표권 등록 이런 걸 말씀하신 건가요? 물론 상표권 등록도 이제 브랜드의 한 부분인데 네네. 이제 딱 그러니까 우리의 브랜드는 뭐 네. 어떤 거를 추구합니다.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뭐 여러분들의 힘찬 걸음걸이를 네. 뭐 응원합니다. 네. 뭐 이런 브랜드다.
라는 거를 제품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네. 계속적으로 알리는 거거든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브랜드가 소비자들한테 좀 내리에 정말 잘 박히고 네. 사야 될 이유를 이제 제대로 말씀을 인식이 된다면은 네. 저희가 뭐 그 브랜드로서 어떤 제품을 내도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신뢰할 수가 있는 제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러면은 그 제품 광고 외로 그 브랜딩만을 알리기 위한 뭐 광고나 이런 것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? 아니면은 제품을 통해 그냥 자연스럽게 브랜딩 알리시는 건가요? 현재로서는 뭐 좀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. 네. 근데 이제 아직은 저도 저 개인이기 때문에 네. 큰 비용을 사용할 수는 없어서 네. 일단은 제품을 위주로 계속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요. 네. 물론 뭐 CPC 광고도 하지만 네네. 저희가 뭐 소비자 체험단이나 네네. 어떤 이제 뭐 디스플레이 애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제품이나 브랜드를 함께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 뭐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때 뭐 어떤 제품을 팔 때도 네. 이제 이거 너무 레드오션 아니냐 항상 이런 얘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맞습니다. 예, 주저주저 하거든요. 네네. 작가님은 이 레드오션, 블루오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해요. 네. 이제 뭐 점심 먹을 때도 이제 물가가 워낙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.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다. 네.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. 사실 되돌아보면은 네. 경기가 좋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매일 경기가 안 좋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네. 하시는데 네. 시장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다 레드오션이고요. 네. 뭘 해볼까 하면 그건 레드오션이라서 안 돼요. 네. 그건 누가 다 하고 있어서 안 돼 이렇게 네. 하시는데 네. 그럼 반대로 그럼 어디가 블루오션이냐 이렇게 여쭤보면 대답을 못하세요. 그래서 어딘가 다 레드오션이겠지만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계속적으로 저희 상품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또 소비자 리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파고들어서 네. 어떤 점이 좀 더 여기서 새로운 그 수요를 좀 창출할 수 있겠다 이걸 발견하는 것이 레드오션을 블루오션으로 조금씩 정화해 나가는 작업이 아닐까 온라인이나 바다 넓으니까요 네네. 계속적으로 레드오션이지만 어딜 가도 레드오션이지만 네. 계속적으로 우리만의 강점을 찾아 나가야 블루오션을 계속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스마트 스토어가 여전히 그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게 스마트 스토어나 뭐 쿠팡이나 네. 이제 끝물이 아니냐, 그렇죠. 끝물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뭐 제가 시작한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랑 시작할 때도 그게 끝물이었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보고 있습니다. 플랫폼은 발전을 해나가는데 네. 이제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팔 것이냐, 네. 또 어떻게 팔 것이냐. 이거에 따라서 기회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. 사실 지금 모바일 시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? 코로나 이후에 더 크게 늘어나는 거고요.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온라인이나 어떤 그 오프라인 같은 그 오픈 마켓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의 시장은 절대 죽을 것 같지는 않고요.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물론 경쟁자도 많아지죠. 경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. 그럴수록 나의 장점이나 나의 강점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 시장에서 도전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이게 내가 어떤 물건을 뭐 사입을 해서 팔든 어떻게든 팔든 이게 잘 팔리면은 어쨌거나 그 경쟁자들이나 뭐 주변에 이걸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이제 다 뛰어들 거란 말이죠, 분명히. 네. 그럼 이제 필연적으로 저는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실제로 작가님 책에도 이제 그 맞아요. 치열한 가격 경쟁을 하는 얘기가 들어있잖아요. 네네. 어땠어요? 그 가격 경쟁을 해보시니까? 네. 저도 처음에는 네. 그 제품 올려두고 네. 사실 똑같은 제품을 이제 올렸으니까 네네. 그래도 이 제품은 아직까지 좀 이제 네. 신상품이니까 네. 한번 해볼 만하겠다 하고 네. 시작을 했는데 네. 어느 순간 경쟁사가 네. 1,000원을 할인을 해서 이제 등록을 해요. 네. 그러니까 저희도 모르게 당황을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다 그거 살 거 아니에요. 네. 소비자는 저렴한 것만 그쵸. 구매하는 게 아닐까. 네. 근데 겁이 나니까 저희도 그 할인했는 것보다 가격을 더 네. 내리게 돼요. 네. 그러면은 저희가 잠깐은 좀 더 저렴해 보이고 싸 보일지도 모르지만 네.
어느 순간 또 한 뭐 한 시간 아니 뭐 30분 안에 또 그 다른 판매자가 또 할인하고 할인하고 네.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악수죠. 계속적으로 가격 경쟁은 계속 하기 때문에 네네. 이제 그 판매가가 공급가 수준에 이제 가서야 그 경쟁이 일단 멈추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거는 저희 뭐 다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.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격 할인만 해서는 다 그 브랜드 자체도 이제 죽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아 가격만 이 경쟁에서는 정말 이 악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.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꼭 그때 할인만 하는 게 제 능사였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. 왜냐하면 제가 쇼핑을 할 때도 네. 무조건 뭐 똑같으실 겁니다. 무조건 최저가로만 구매하지는 않거든요. 그쵸. 우리가 이제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이 제품이 정말 정품일까? 이 제품을 사는데 뭐 어떤 AS나 이런 부분들은 될까? 네. 판매자에 대한 좀 의심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이 뭐 어떤 정품이다. 또 당신이 구입했을 때 전혀 문제 없이 받아보고 네. 또 사용을 할 수 있다. 또 게다가 이제 이 제품에 맞는 뭐 사은품을 함께 이제 구성을 하거나 네. 이 제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더 좋다 이런 팁들을 뭐 컨텐츠화해서 네. 좀 함께 올려주신다면은 가격이 정말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네. 소비자는 아 이렇게 가격을 구성하는 게 이유가 있겠다 하고 최저가보다는 조금 더 저희 사이트를 신뢰를 하고 네. 구매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 그러면 작가님은 이게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네. 비가격적인 요소서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이걸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? 맞습니다. 네, 물론 쉽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가격 네. 경쟁이라는 게 정말 절대적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네. 가격에 대해서 민감하실 네. 거고 그리고 물론 판매자들도 네. 되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가격 할인이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근데 무조건 가격 할인을 먼저 손을 대버리면 네네. 절대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아, 한번 내리면 올라올 수 없다. 한번 내린 가격은 절대로 회복할 수 없으니까 런칭 이벤트로 해서 1,000원 할인 해드립니다. 네. 2,000원 할인 해드립니다. 네. 그럼 이제 그 이벤트 기간이 끝나서 다시 네. 가격을 올린다? 소비자들은 다 외면을 해버리거든요. 갑자기 왜 가격 올리시나. 네. 그러니까 가격 할인은 정말 최후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차라리 이제 뭐 포인트나 네.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이제 리뷰를 더 쌓게 해서 뭐 그런 보상책으로 이제 포인트를 주거나 네. 그런 부분으로 조금 더 유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작가님 이제 그 물건을 팔 때 그 네이밍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네. 이 상품 네이밍을 할 때 고려하면 좋은 7가지 질문들을 이제 책에 소개시켜 주셨어요. 네. 작가님 이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시나요? 물론 이건 이제 네. 다른 뭐 전문가 분들마다 의견은 분분할 거예요. 네, 그렇죠. 근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제 경험을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. 첫 번째로 제품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직관적인 이름인가 첫 번째로 좀 봅니다. 네.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 특성이나 기능성이 네. 좀 연관될 수 있는 제품인가 이 제품 이름인가 네네.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뭐 전자기기다 네. 이런 카테고리 범주에 조금 더 어울리는 이름인가 그리고 좀 발음하기 쉽고 네. 발음할 때 불편함이 없는가 이것도 네 번째로 보고 있고요. 다른 제품이랑 좀 내 상품의 차별성이 네. 있을까 이런 것도 보고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품 이름이 기억하기 쉬운가 글자 수가 너무 많지 않은가 네. 이런 걸 7가지 정도로 제 나름의 기준을 세워서 네. 이름을 지을 때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런다고 다 쉽게 나오진 않아요. 네, 그렇죠. 쉽게 나오진 않는데 네. 최소한의 이제 실패 확률을 네. 좀 줄이기 위해서 네. 7가지에 어떻게든 대입을 해보고 있습니다. 그럼 작가님은 보통 네이밍 하실 때 기간이 얼마나 걸리세요? 하나 만드는데? 아이디어를 처음에 네. 뭐 하는데 뭐 2일, 3일 정도 걸리고 또 주변에 또 물어봐요. 그렇죠. 물어봐요. 물어보고. 네. 근데 또 뭐 별로다, 뭐 안 좋다 하시는데 네.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좋다, 안 좋다 떠나서 왜 안 좋냐, 왜 좋냐 이런 의견들도 다 취합을 해보고 저 나름대로 또 7가지도 맞춰보고 여러 가지 이제 안을 내놓고 그래도 이제 이 제품 이름이
맞겠다 싶으면은 반대 의견이 많아도 그냥 가는 거죠. 제가 팔 거니까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 이제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되는 이름인지 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. 아니 그 우리가 이제 미투 제품이라고 하죠. 잘 팔린 거 그냥 얹혀간 게 낫지 않을까. 그렇죠.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름을 일부러 비슷하게 짓는 거죠?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물론 네.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오리지널 제품이 성공적인 제품이면 네.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막 이제 이 얘기 뭐 맞을지 모르겠는데 네. 이제 미국의 이제 비아그라라는 네. 그 의약품이 네. 특허가 이제 만료되고 네. 네. 국내에서도 이제 카피약 네. 이게 이제 허가가 이제 됐을 때 수많은 막 그런 유사한 이름이 있었잖아요. 네. 뭐 일라그라, 뭐 네. 무슨 어떤 그라그라, 뭐 네. 이게 잠깐의 그 이목을 끌 수는 있겠지만 사실 좀 아류작 같은 느낌을 지울 수는 없는 거고 또 뭐랄까 좀 신뢰 부분에서 저는 조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. 물론 아, 이 제품이 그 제품의 이제 카피약이구나, 그러니까 뭐 카피 제품이구나라는 인식은 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제품만의 그러니까 네.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. 이 제품만이 갖고 갈 수 있는 가치를 과연 그런 유사한 이름으로 담을 수 있을 것인가? 이건 아직은 좀 퀘스천 마크였습니다. 그럼 작가님은 이제 그런 그 뭐 대형 히트 상품의 그 이름을 좀 따라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? 그렇죠. 어떻게 뭐 조금은 좀 병맛이나 그러니까 뭐 B급이나 이렇게 짓더라도 네. 저 나름대로의 좀 이름을 한번 짓고 있습니다. 네. 그 이제 책에서 이제 고객의 평가와 리뷰의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. 네네네. 뭘 할 수 있나요? 아, 저 예를 들어서 마케팅 뭐 회사에서 마케팅을 할 때도 네네. 어떤 신제품이 출시나 네. 그리고 뭐 제품의 리뉴얼을 할 때 마케터의 감으로 절대 다 하진 않습니다. 항상 이제 고객 뭐 조사를 해서 고객이 네. 평가하는 것들을 고객이 평가가 네. 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거든요. 그래서 리뷰라는 게 진짜 이 회사나 저희만의 강점을 찾는데 네.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경쟁사 페이지의 리뷰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네. 고객이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다, 어떤 서비스가 마음에 들었다가 이제 분명하게 나와요. 어떤 게 또 마음에 안 들었다가 나오고. 네. 그래서 뭐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품이 뭐 네. 정제가 작아서 먹기 좋았다, 뭐 향이 좋았다, 이런 부분들 내가 제품을 개발할 때 네. 아니면은 내가 내 제품을 조금 더 바꿔야 할 때 네. 나는 어떤 제품을 또 소싱을 해야 될까? 이런 기회 단계에서 네. 이런 제품들은 이런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좋아를 하는구나 리뷰를 네. 보니 근데 또 이런 점들은 고객들이 불만이 있는 부분들이구나 이 부분만 참고하셔도 내가 제품을 만들거나 소싱을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이런 제품은 피해야겠다. 이런 제품은 소비자가 좋아하는 부분을 내가 더 극대화시켜야겠다. 내가 더 추가를 해봐야겠다.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시장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소비자 리뷰, 경쟁사 리뷰를 최대한 많이 정리를 엑셀이나 네. 이제 뭐든지 정리를 해서 네. 분석을 하시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럼 경쟁사 리뷰를 이제 뭐 보는 거 중요하지만 일단은 구매자가 내 쇼핑몰에 와서 살려면은 네. 나도 뭔가 리뷰가 있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처음 이제 하시는 분들은 뭐 리뷰 저 써준 사람도 잘 없고 네네. 그러다 보니까 그 리뷰를 내 리뷰를 쌓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. 여기에서 좀 뭐 노하우나 뭐 팁 같은 게 있을까요? 뭐 가장 이제 물론 이제 리뷰가 많아야 네. 구매 전환율이 그쵸. 높아진다라는 네. 그런 뭐 학계 정설도 있거든요. 이건 저도 뭐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. 네네. 리뷰가 예를 들어서 뭐 네. 100개가 있는데 네. 좀 평점이 낮은 네. 낮은 수준의 100개다. 네. 그리고 리뷰가 한 10개밖에 없는데 평점이 좋다. 네. 근데 비교를 해보면은 리뷰가 많은 쪽으로 구매가 다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리뷰는 최대한 저희 쪽도 많이 쌓는 거를 이게 목표라고 이제 한다고 네. 하고 네. 일단 처음엔 다 지인들한테 부탁을 조금은 해요. 뭐 가족이나 친척들이나 네. 뭐 해가지고 써보고 네. 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좀 달아달라 리뷰를 써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. 또 체험단을 또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그러니까 막 빅박스에 보내가지고 어떤 이제 막 가짜 리뷰를 적는 이런 거 정말 이제 하면 안 되는 건데. 네.
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체험단으로 해서 제품을 보내주고 네. 실질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네. 리뷰를 좀 적어달라. 요걸 이제 대신에 이제 문구는 그런 문구가 들어가죠. 뭐 제공받았습니다. 예, 제공을 받아서 작성했습니다. 네. 물론 이런 부분들이 좀 소비자들이 이것 때문에 안 사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은 네. 그래도 체험단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보고 적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.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판단하기 좀 괜찮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팁이라면 팁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그럼 그 체험단은 이제 뭐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? 아니면 그냥 내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? 자체적으로 모을 수도 있고요. 네. 근데 또 막 바쁘고 이러다 보면 네. 업체를 통할 수도 있습니다. 초반에는 어떻게든 이제 체험단이 많이 네. 좀 빠르게 모아야 된다면은 업체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. 아니야, 나는 정말 좀, 그러니까 가진 게 시간이고 네. 좀 나만의 좀 어떤 그런 걸 해보겠어 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모으실 수도 있어요. 그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이 여전히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선배로서, 네네, 예, 전문가로서 이제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?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 있는 뭐 분들이라면은 누구나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. 저는 뭐 가능하다면은 한 번쯤은 다 도전을 해보셨으면은 해요. 물론 뭐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될 것 같다. 네. 이런 분들은 무자본 뭐 위탁 판매 이걸로 네. 시작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. 물론 매출이 발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. 정말 쉽지는 않은데. 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 조사나 분석이나 리뷰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가 똑같은 제품일지라도 다른 판매자보다 어떤 부분을 좀 더 고객들한테 내세울 수 있을 거야. 이 부분들을 확실하게 좀 집어내신다면 판매가 조금씩 더 늘어나실 거야. 그래서 또 이런 판매 경험이나 뭐 분석하는 힘들이 쌓이다 보면은 또 나만의 노하우가 새로 생겨서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게 되고요. 그럼 이제 지금 스마트 스토어를 몇 년 동안 하신 거죠? 제가 19년도부터 네. 와이프가 시작을 했으니까 네. 한 3년 정도 네. 됐네요. 3년도 해보시니까 네.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돈을 버는 사람과 못 버는 사람 어디서 비롯된 생각하세요, 차이가? 온라인 사업도 네. 결국은 하나의 장사잖아요. 장사이기 때문에 네. 한두 가지의 어떤 뭐 유튜브나 뭐 주변 지인들이 말하는 그런 네. 뭐 기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사업이다 보니까 네네. 모든 부분에서 신경을 다 써야 되잖아요. 근데 뭐 상품도 상품이지만 어떤 뭐 배송이나 그쵸? 뭐 이제 뭐 이제 길게 가면 뭐 세금이나 이런 네네.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가볍게 들어오세요. 가볍게 들어왔는데 해보고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뭐 한두 가지 알려주는 대로 이제 해봤는데 네. 안 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나 안 되네 막 이렇게 해서 쉽게 지쳐서 이제 막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. 그러시면 안 되고 정말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 이걸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만 하세요. 네. 그렇죠.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하고 네. 왜 나는 안 될까? 네. 물론 이제 주변에도 없을 거지만 유튜브에서는 다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? 이런 거에 되게 자괴감 들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네네. 장사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이제 그만둘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.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네. 고객이 내 상품을 사야 될 이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. 처음에는 미미할지라도 이게 네. 나만의 뭐 그 기술이나 아니면은 고객이 사야 될 이유를 한 개씩 두 개씩 계속 쌓다 보면은 네. 자연적으로 고객들이 계속 들어와서 구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품만 많이 올린다고 해서 판매가 일어나진 않거든요. 최대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분석이 하는 힘을 기르셨으면 합니다. 그 내 상품을 사야 이유를 계속 만들어가는 그 메시지가 참 좋은 것 같아요. 네, 아마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. 네. 지금 다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다 교육을 한다면은 네. 다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쵸. 전혀 나만의 방법이 생각이 없을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적으로 왜 고객이 내 스토어에 와서 이걸 왜 구매해야 되지? 뭐 가격이나 뭐 어떤 뭐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유를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요즘 정말 그 엔잡이라고 하죠. 온라인 부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도 다 그런 맥락이고요.
근데 유튜브나 뭐 주변 지인들로부터 그냥 단편적인 이야기만 듣고 시작을 하셨는데 네. 이제 이 다음부터는 막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그쵸? 계세요. 그래서 막 또 돈이라도 좀 써서 네. 또 잘해보고 싶은데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또 써야 될지 몰라서 또 막 혼자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. 네. 그런 분들께 좀 제 책이 도움이 됐으면 해요. 제 와이프랑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네. 뛰어들었다가 네. 어떻게 막 돈도 막 허무하게 써보고 네. 어떻게 또 막 무너져보고 이러다가 네. 어떤 뭐 제 생각이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제 안 매출을 유지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스토리로 담은 책이기 때문에 네. 지금 막 시작하시는 창업자분들이나 예비 마케터분들이 보셨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책의 내용하고도 이제 마케팅 관련된 얘기를 블로그에 또 연재하고 계시다고. 네네 맞습니다. 그것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책 내용이랑 이제 마케팅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이나 네.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지금 블로그에 다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름이 마케팅 옹달쌤이고요. 네. 줄여서 이제 마달쌤이라고 합니다. 네. 마케팅이나 좀 뭐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잠시 쉬어 가실 수 있는 작지만 네.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과 네. 같은 휴식처가 되고 싶다는 뜻에서 네. 마달쌤이라고 지었고요. 책을 보시거나 뭐 좀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 아니면 네. 뭐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네이버에서 이제 마달쌤 검색하셔서 네. 블로그로 오셔서 저랑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